일단 5개 종목 이제 판을 통해서 봤는데 네. 뭐 요즘 변동성 심해서 뭐 5%대도 급락인가 싶을 정도로 조정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이 안에서 어떤 종목부터 우리 좀 분석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종목 갤럭시 갤럭시 아모니트리. 아모니트인데요. 제가 이제 준비할 시점만 하더라도 또 마이너스 5%대였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하락분이 좀 해소가 만회가 됐습니다. 됐어요. 네, 갤럭시 아모니트리를 또 말씀드린 이유, 워낙에 지금 좀 변동성이 큰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맞아요. 또 그만큼 또 시장에서 또 뜨거운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갤럭시 아모니트리 아무래도 NFT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전 분야를 통해서 지금 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갤럭시 아모니트리 최근에 사실 좀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만 사실 거래량이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고요. 지금 흐름이 일단은 지금 다시 또 불붙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갤럭시 아모니트리는 쉽게 뭐 지금 뭐 손절을 하신다거나 그러실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NFT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일정 부분 조정 그리고 이제 필요감이 조금 있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급등했던 시점이 11월 1일은 그 자회사인 메타 갤럭시아가 이제 플랫폼 NFT에 관련된 플랫폼을 오픈한 날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앞으로의 이제 그 NFT에 대한 어떤 플랫폼 지금까지 사실 NFT 조금은 막연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렇게 좀 지금 이제 시각적으로 어쩐지 조금씩은 보여지고 있다. 시장에서 이제 조금씩은 오픈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제 NFT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요, 사실 우리가 뭐 지금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성장, 앞으로의 시장 성장률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갤럭시 아모니트리 외에 또 NFT 관련 종목들이 또 이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직접적으로 NFT 관련주가 아니고 오늘 하이브 주가가 또 급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NFT 관련해서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확장 가능성입니다. 하이브가 또 두나무라는 회사와 함께 NFT에 대한 지분 수합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NFT 관련된 이제 사업을 확장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NFT는 지금 뭐 가장 빠르게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엔터 쪽하고 그리고 뭐 스포츠 그리고 게임 분야 그리고 여기다 이제 메타버스까지 이제 합쳐져서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상 세계, 어떻게 보면 또 디지털 자산이라는 부분에서 하나의 큰 생태계를 이룰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기대감을 모을 수 있겠고요. 이 갤럭시 아모니트리의 메타 갤럭시아라는 이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지금 이제 좀 시작이긴 합니다. 어떤 뭐 디지털 자산, 뭐 디지털 아트를 통해서 이제 어떤 그 예술품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작품을 이제 판매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곧이어서는 이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이더리움 그 클레이를 통해서 이제 그 내에서 서로 이제 거래를 할수 있는 시장까지 확대시킬 거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봤을 때, 이 시장이 결코 지금 뭐 반짝하는 시장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갤럭시 아모니트리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오늘 좀 빠졌지만 다시 회복되는 모습 보였고요. 시장 자체에 대한 가능성으로 인해서 저는 이제 버텨보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으시고 기다리시기보다는요. 다시 한번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서 급등이 다시 나오고 저는 한 13,000원 선에서 만약에 한번더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일단은 익절을 하실 수 있는 범위에서 익절을 하시고요. 지금 한 10월부터 해서 계속 급등세가 사실 2배 가까운 성장 주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쉬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 나오는 시점에 다시 한번 매도 찬스를 기다리시자. 그래서 버텨보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9,000원을 드렸습니다. 뭐 손절가의 의미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손절가보다는 앞으로 이제 목표 주가가 나온다고 한다면 일단은 조금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하시고 다시 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메타버스주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흐름 앞으로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심 있게 지켜보실 수 있는 좋은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시장은 우리 세대보다는 네. 더 MZ 세대에 관심이 미래 성장은 그쪽에 있다고 보는 맞습니다. 거고, 또 그들이 관심 갖고 있는 쪽이 가상 공간이고, 또그 미술품 경매도 굉장히 MZ세대들이 맞아요. 관심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NFT에 대한 산업 성장성 굉장히 크게 보여집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마련한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편견은 분명 아닙니다만 우리 세대도 좋아하지만 MZ세대가 더욱더 열광하는 엔터 쪽. 네. 산업은 분명 우리 세대들이 관심 많습니다. 시장 때문에. 맞습니다. 네. 네. JYP 엔터 좀 들어볼까요? JYP 엔터 오늘 시장에서 사실 최근 들어서 최근 이번 주에 조금 조정이 살짝 있는 분위기고요. 최근 들어 사실 급등했던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기업의 가치, 시장의 가치가 변동되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는 약 한 5%까지 좀 빠졌다가요. 다시 조금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하락이 조금 좀 만회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JYP 같은 경우에는 엔터 4사 중에서 가장 늦게 시동을 건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이제 3분기 실적, 워낙 2분기에는 실적이 사실 조금 좀 지지부진했고요. 3분기에는 이제 호실적을 보여주면서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보여주고 뭐 JYP뿐 아니고 4분기 그리고 내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모든 엔터사의 이제 공통된 부분이라고 그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공통적인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 뭐 오프라인 공연을 통해서 뭐 그에 따라서 뭐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공연이 이루어지면 거기 부수적인 수입까지 해서 목표가는 전부 다 상향이 된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JYP 또 NFT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네. JYP가 사실 두나무와 가장 먼저 손잡은 그룹 기업입니다. JYP가 JYP가 두나무와 NFT 사업을 가장 먼저 준비를 한 부분이 있고 또 JYP가 사실은 조금 플랫폼 쪽에 좀 약한 좀 약점이 있다 보니까 네. 또 SM과는 또 DRU라는 부분에서 또 같이 합작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SM의 DRU가 이제 곧 상장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분의 가치에 대한 부분도 사실 선반영이 좀 된 부분이 있고요. 네. DRU의 JYP의 지분이 23% 정도 되는데 이제 DRU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선반영돼서 조금 지금 주춤하는 모습이 있는데 만약에 상장 후의 흐름이 좀 더 좋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JYP가 조금은 좀 약점이 있었던 게 또 아티스트들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신규 아티스트들에 대한 부분이 사실 조금 좀 두드러진 부분이 없었습니다만 네. 최근에는 스트레이키즈라는 그룹이 음반 매출액이라든지 지금 이제 성장세가 조금은 다시 좀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아직은 엔터사의 기본은 이제 아티스트에 기반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부분을 네. 이야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엔터 쪽에 좀 재미있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시장의 흐름의 변화인데요. 네. 원래는 뭐 우리가 하이브 예전에는 빅히트였죠. 빅히트가 그렇죠. 상장하기 전에는 엔터사가 엔터사지 그 다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엔터사에서 플랫폼사로 이제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 그렇죠.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부분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뭐 메타버스, NFT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미래 지향적인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엔터주에 대한 계속해서 조금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계속 드렸었었는데요. 네. 엔터사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높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더 상승 여력이 있고요. 지금 이제 하이브가 보여주고 있는 이 지금 어떤 사업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네. 단순히 뭐 어떤 아티스트에 이제 국한되는 모습이 아니고 매출처를 점점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충분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JYP 네. 또한 네. 엔터사 안에서도 성장성을 함께 간다고 쳤을 때 네. 이렇게 주가가 조금씩 조정받을 때 좀 네. 매수하는 전략을 가야겠군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제 모든 종목들이 네 종목, 특히 엔터사 네 종목이 같은 방향으로는 가고 있지만 조금씩 그 안에서 움직임이 뭐 조금씩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하이브가 지금 거의 뭐 주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이브가 일단은 좀 쏘아 올린 공이 그런 공이 지금 가고는 있지만 지금 당분간은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다른 종목들은 지금 조금 쉬어가는 국면에 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하락 조정이 있을 때는 다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JYP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크게 상승한 구간이 있다는 4만 7, 8천 원대 정도부터 네네. 구간에서 조금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매수 진짜? 기회가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전 저점이라고 하기에 뭐 4만 원은 지금 한때
한동안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정도선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고요. 한 4만 5천 원, 4만 7천 원 사이 정도로 만약에 좀 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매수 관점에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좀 짧게 짧게 봐야 됐어요. 그렇죠? 네. JYP는. 자, 계속해서 와이라노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일진 파워 보고 계신데요. 또 역시나 네. 뭐 연일 상승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 17%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뭐 4% 정도면 또 뭐 조정 받는다 정도 네. 봐야겠네요. 네. 네. 앞에서도 두산중공업에서 원전 관련주 이야기를 하신 걸로 맞아요. 제가 알고 네. 있는데 사실 이제 원전 관련주는 지금 에너지 대란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신속한 대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분위기가 시장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올 초만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이 좀 강세를 보였다고 한다면 사실 최근에 이제 반대로 이제 원자력 쪽에 대한 부분이 많이 올라오고 맞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CS윈드 같은 경우가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네, 보이면서 네.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또 두산 같은 경우가 또 급등을 했고요. 두산이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위기는 일단은 진짜로 원전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어제 뉴스에서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을 좀 과감하게 좀 확대를 하겠다. 원전에 대한 설 과감한 건지 과도한 건지 그렇죠? 좀 과하다라는 생각 드는데 네. 네 맞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부분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이제 두산으로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두산중공업은 해외에서 이 원전에 대한 플랜트에 대한 기술력 그런 부분에서 이미 다 검증이 됐다. 레퍼런스가 워낙에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에 대한 수주를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요, 일진파워는 이제 국내에서 조금은 이제 활동하는 기업이긴 한데 뭐 이런 제작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플랜트 정비 그리고 뭐 유지 보수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쵸? 기존 원전 네. 기존 원전 발전에서 무조건 뭐 새로 지금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유지보수하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이제 원전 관련주로 같이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최근의 흐름 자체가 일단은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뭐 한 두 단계 정도 움직임이 나타났다, 레벨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9월 초에 한번 레벨업이 된 후에 다시 한번 또 이 10월 중순경에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한번 또 레벨업 됐고요. 재차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여기서 뭐 급등하는 날을 따라잡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원자력 같은 종목, 원자력 관련주들은 같은 패턴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번 겨울, 뭐 전력난, 겨울 한파 등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한 연말까지는 해당 종목 그리고 섹터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급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조금 조정을 받고 좀 조용한 날 같을 때 매수 해놓으시면 어느 날 갑자기 또 급등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면서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네. 사실 할 수 있는 게 지금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좀 단기 관점에서 좀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종목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진파워 지금 뭐 굳이 뭐 좀 오늘 빠진다라고 해서 불안하시다 뭐 지금 뭐 어떻게 좀 팔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아직은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으로 네. 봤을 때도 여전히 뭐 거래량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자력 관련주는 올 연말까지는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어느 정도 잡을까요? 목표가요? 예, 목표가가 좀 쉽지는 않지만요. 일단은 뭐 이제 전고점이 22,300원이었어요. 네. 전고점 뭐 바로 어제였는데요. 예, 22,000원 정도 한번 이제 전고점은 다시 한번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그 밑에서 대부분 다 사셨을 테니까 예, 그래서 수익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급등 패턴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날은 그냥 익절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면서 흐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 전문가분들도 대응이 어렵고 또 말씀하시기도 네. 과감할 수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잘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염정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